395타. 3교 398크입니다. 외환 딜러. 초단위로 변하는 환율을 상대로 거대한 돈의 흐름에 그물을 던져 절묘한 타이밍에 끌어올리는 사람들. 순간 집중력의 귀재, 딜러들의 손끝에서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오고 간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경력 10년을 넘긴 베테랑 딜러라 해도 예외란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외환 딜링팀의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이 하수상타.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모양이다. 네. 뭔가 잘 안 되지? 네, 오늘 좀 그러네요. 네, 뭐 생각보다 좀 손실이 많이 나서.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 딜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열의 아홉은 손실에 닿아 있다. 여기서 거래 안 하니? 거래 좀 하고 그래. 뭐. 장이 잘 안 보죠. 그래도 뭐 시장 참여는 계속 해야지. 넋 놓고 있으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급기야 불똥이 막내에게 떨어졌다. 송학이는 어디 갔어? 대화장.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아. 얘기도 안 하고 자리 비웠네. 여관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의 평소 모습인데 오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딜러들은 손실을 입었을 때 소위 터졌다라는 표현을 쓴다. 김 차장의 반응을 보니 이만저만 터진 게 아닌 듯하다. 저는 뭐 어떻게... 시장을 잘못 읽으셨어요? 네, 뭐 어제 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반대로 시장 움직이고 반대로 좀 해갖고 뭐 좀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네요. 손실이 네. 어떻게 났어요? 그건 비밀이죠. 네, 좀 났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거래를 안 하려고요. 오후에는. 그래서 저는 거래 안 하고 밑에 직원들 거래 뭐 독려할 생각입니다. 옆에서 말 걸기도 조심스러운데 너무 가까이서 찍으시는 거 아니세요? 농담처럼 건네는 말에 뾰족한 가시가 박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백과장의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띄고 이 분위기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막내. 바싹 얼어붙었다. 백알상은 어디 가 있는 거야? 장 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비우면 어떡해? 얘기 없었어? 예, 그런데요. 찾아봤어요. 전화 한번 해봐봐. 외환 딜링룸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다. 조심해야죠. 오늘 같은가? 예. 많이 이르셨나 봐요. 예, 그냥 뭐 좀 많이 그냥 조금 이르셨어요. 네. 설마 조금 이르는데 저러실까? 네. 네, 좀 솔직히 이게 많이 이르셨어요? 조금 많이 이르셨어요. 전화했어? 아 예. 매일 딸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거나 딜러에게 손실은 악몽이다. 부하 직원의 빈자리가 거슬릴 수밖에 없다. 외환 딜러에겐 1년치 기대 수익이 할당된다. 김 차장은 올 상반기 활약으로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 250개 봐요.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한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게 딜러의 세계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난 오후에 거래 안 할 테니까 둘이 좀 해야 맞지?
거래 안 하실 거예요, 진짜? 네, 오늘은 좀 손실 많이 나서 거래 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뭐 안 좋은 장면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하는 딜러. 결국은 자신과의 승부다. 어디 갔다 왔어? 방금 이렇게 오래 자리 비워도 괜찮은 거야? 로마트 5원 비드. 잠깐만. 망치질 뭐 이렇게 오래. 나 오늘 좀 손실 좀 났으니까 나 오후에 거래 안 할 테니까. 네. 정연이하고 좀 오후에 좀 거래 좀 많이 했으면. 예, 알았지? 예. 평소답지 않은 수석 딜러의 질책에 중고참 백화장 분위기 파악에 나서고. 장중엔 좀처럼 자리를 뜨지 않는 김성순 차장. 급기야 오후 트레이딩을 포기하고 만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네? 따라오지 마세요. 아... 10년 넘게 딜러로 현장을 지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 성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오늘의 이 위기를 김 차장은 어떻게 넘길까? 5월 5.5 보유자는 다 정했습니다. 보유자는 다 정했어요? 예. 달리기도 없었고? 예. 특별한 사항 있으면 좀 연락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딜러의 부재에 외환 딜링 팀이 휘청인다. 아무래도 워낙 규모가 크시니까 로스 손실 규모도 크게 나오고 그렇게 되면 회복, 당연 중에 회복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1층 내려왔어요. 1층 가신 거 아닐까요? 네? 1층이요? 1층 가시지 않았을까? 아 그래요? 혹시 모르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 시장에서 10년 이상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시장이 자기 전망하고 반대로 갔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손실이 누적 크게 났다는 거는 그 대응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전략을 써서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는 확률은 반반입니다. 근데 거기서 대응을 잘못하면은 사실은 뭐 오래된 틸러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유품들한테 어떤 질책을 받는 것보다 그 부분이 제일 좀 힘들고 제 자신에게 좀 실망스러웠었습니다. 나라까지 떨어지고 나면 바닥을 치고 올라올 차례다. 무릇 고수라면 바로 그때 모아놨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법. 맷집도 좋아야 한다. 빨리 털어버리지 않고서야 다가오는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24시간 열려있는 외환시장. 마음먹기에 따라 만회의 순간은 얼마든지 포착할 수 있다. 낮에 그렇게 거래를 하시고 이 밤에 네. 또 거래를 하세요. 딜러니까요. 딜러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일단은 뭐 시장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래를 해야죠. 그게 딜러죠. 예. 딜러로 산다는 건 외로운 고군분투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 자신만의 시각을 견지해야 하고 시장을 상대로 홀로 맞서야 한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지만 교만 역시 금물이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의 자리를 지켜왔다. 이제 칩 딜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중압감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데스크 전체가 손익이 안 좋았을 때 그 돌파구를 내가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도 있고. 그리고 뭐 저도 11년 됐지만 사실은 그 새벽잠을 설치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장이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뭐 포지션을 갖다가 뭐 하루를 며칠 넘긴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손실이 좀 계속 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면은 집에 가더라도 잠이 잘 안 오죠. 잠도 자더라도 선잠 자고 그러니까 새벽 3, 4시에 켜서 다시 PC 켜서 3, 4시에 PC 확인하고 다시 자고 그런 작업이 아직도
간혹 가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 뭐, 계급장 달듯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저한테 잘 배워서 이 위치까지 와서 이 자리에 티베타 딜러가 되고 있는 걸 보고 싶지, 제가 뭐 중간에 좀 아웃이 돼서 이때 후보 딜러가 갑자기 칩이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잘 후배 키워서 제대로 된 칩딜러를 만들어서 저도 그 모습을 갖다 지켜보는 게 그래서 바람직하고, 그 지금은 제가 그걸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골이 깊을수록 산은 높다고 했다. 더 높은 비상을 위해 김 차장 암중 모색 중이다. 분위기 좀 심상치 않다. 저 퇴 준비 좀 단단히 좀 하고. 네. 네. 4시부터죠? 응. 4시 듣고 다 됐으니까 준비 좀 해. 분위기 좀 잘 맞춰라, 부장님. 네. 분위기 좀 안 좋죠. 하반기 들어 외환 딜링 팀의 수익에 빨간 등이 켜졌다. 이럴 때 떨어지는 건 부장의 호출 명령. 어만 3.5, 4.5입니다. 들어가자. 성적 좋을 때의 칭찬은 잘 안 들리건만 손실 났을 때의 질책은 즉각적이다. 그만큼 딜러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그 실적들이 이렇게 별로 7월달 들어서 뭐 좋지도 않은 것 같고, 뭐 저 고참 딜러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그다음에 외환 당국은 뭐 공기업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연금을 그런 데 동원해서 좀 강력하게 좀 환율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있었고요. 아니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네. 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 네. 거래는 훨씬 더 지금 그 평소보다도 거래량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야 지금? 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일부 훨씬 정리하긴 했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건 단기적인 게 아니고 예.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2월 달 들어서부터 외환 딜링 팀장을 필두로 팀원 모두가 부장 앞에 모이는 건 1년에 서너 번 정도. 물론 위기가 닥쳤을 때다. 딜러에게 요구되는 최소 수익은 각 딜러 연봉의 16배 정도. 통신 비품 등 외환 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트레이딩과 연관되는 업무 인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액수다. 딜러를 가리켜 1인 지점이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딜러의 손실은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 시장이 우리 포지션하고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예측이 돼요. 특히 이럴 때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낮은 타이밍에서는 기존에 벌었던 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손실의 기미가 보일 때 위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딜러가 움직이는 거액의 자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죠. 108번 내라고. 오늘 환율이 1204원으로 끝났나요? 저희는 1204번의 번뇌를 하면서 고뇌를 하면서 그중에 수익을 올리려고 정말 발버둥을 친다고 해야지 그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매일 시험을 보고 매일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어 한 달 공부를 해서 한 달 만에 나오면 뭐 그나마 좀 숨 돌릴 틈도 있는데 이건 하루하루 막 보이니까 그게 사실 큰 스트레스죠. 이게 답이 이게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게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해도 딱히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뭐 이제 통계학과 전공이기 때문에 수학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수학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정답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거를 저는 찾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없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거 없고 그 정답이라는 거는 결국 손익으로만 나오고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 없는 시험지를 들고 악전고투하다가 매일 저녁 성적표를 받는 사람들. 하긴 딜러들끼리는 자신들의 일을 가리켜 3D 업종이라 부른단다.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을 좋아하지 않고서는 배견할 재간이 없다.
재능 있는 사람 열심인 사람 못 당하고 열심인 사람 즐기는 사람 못 당한다더니 딱 그 짝이다. 소통을 해서 소통에 빠져야 되는 아시. 갑자기 메일을 열심히. 아, 잘한다. 나사를 조였으면 풀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 법. 긴장된 업무 끝에 반가운 자리가 마련됐다. 시장을 상대로 은행의 추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자금운용부는 외환 딜러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을 사고 파는 딜러들의 집합소다. 딜러는 뭐 그 사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진짜 하는 거예요. 자기 성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그 초를 다투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생사하고 관련되는 문제, 단순히 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프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기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사랑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시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저는 그런 의지만 보거든요. 그런 의지만. 그럼 반드시 정말 그 베스트 딜러로 성장을 합니다. 그 정도 각오만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일하는 목숨까지 걸 각오로 뛰어야 하는 일. 딜러는 바로 이 점에 매료된 사람들이다. 항상 살아있고 항상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환율판 막 바뀌는 거 보면 눈이 막 이렇게 되게 눈가에서 막 아른거리는 환율들이 되게 긴장시키고 네, 제가 살아있구나. 네. 가슴 뛰고 있거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매력 때문에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재밌게 예, 거래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 건승하십시오. 건배! 안정보다 변화를, 편안함보다 긴장을 선택한 이들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 한국의 천사전, 애너한 천사전을 기억하면서 추가적인 그 경기 부양책이 없는 거. 간밤의 시장 정보와 거래 정보들을 브리핑하고 하루를 점쳐보는 시간. 오늘은 김성순 차장이 맡았다. 이 자리를 빌어 딜러들은 각 시장 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시각을 완성해 나간다. 좀 그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발표가 되게 내일 발표인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유연하게 0으로 표시되어 있는 환율이 또 어떤 희비상 곡선을 그려낼지 기대와 전망이 교차한다. 각오를 다지는 새내기 딜러는 내무새부터 고치고 앉았다. 개장 10분 전이다. 오늘은 한번 전망을 환율이요? 네, 오늘은 대략 또 작전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오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일단은 환율은 좀 어제보다 올라서 일단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어제보다? 네, 어제 올라서 시작할 것 같은데 장중에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장중에는 좀 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매도 후 매수 그렇게 해서 그런 전략을 일단은 세웠습니다.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의 전략대로 과연 시장이 움직여줄까? 또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예측은 적중했다. 붉은색 상승 지수등이 전멸하고 덩달아 딜러들도 기민하게 대응한다. 매섭다. 누가 채각이라도 할 듯 노리고 있는 먹잇감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판도로파 찾아보겠습니다. 130점 비대요. 주문이 체결됐음을 알리는 차임벨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 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신호야, 네? 그거 우리가 셀이다. 최근의 열쇠를 만회할 절호의 찬스가 왔다. 부셔 있어? 없습니다. 없어? 차장님 지금 물량 들어 처리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 온몸에 신경 감각이 열리는 순간 눈과 귀에서 채집된 정보가 손끝에서 수익으로 귀결된다. 이 순간의 짜릿함 때문에 딜러는 5만 가지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숫자 변하는 걸 따라서 제 머릿속에 많은 그
생각이 오가면서 또 새로운 전략이 나오고 새로운 전망이 나오고 또 그걸 또 시장에 딱 옮긴다고 생각하면은 항상 긴장되죠.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숫자 움직인 것에 따라서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죠. 숫자에 웃고 숫자에 우는 이들. 중고참 배성학 과장은 오늘 후자에 속해 있는 모양이다. 뭔가 된통 걸렸다. 우리 아침에 전화 좀 받아봐. 우리 아침에 우리 약간 상승 못하고 다시 하락 가능성 높을 것 같다고 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 네. 중간에 롱이 들어갔구나. 네, 중간에 들어가서 그래? 좀 올라 반등해서 다시 많이 좀 밀려가지고 포션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용이야 유료 뉴스장 한번 뽑아봐봐. 유로가 새로운 요 아시아장에서 많이 올라갔지? 네, 그 한번 좀 뽑아보고 포션 일단 정리부터 하고 포션 뒤집어봐봐. 매도 포션으로. 한 고비 넘긴 수석 딜러 이번엔 구원 투수로 나섰다. 앤디 가격 얼마예요? 그 앤디로도 같이 세레 봐봐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물량을 전부 던지기로 했다. 지금 앤디 가격이 있나요? 가격 빠졌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엔디가 일단 더 빠졌네. 만만치 않은 상황. 기대하십니다. 무슨 어디서? 뭐 손실 많이 할 거 타이밍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좀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네. 생각처럼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느냐가 외환시장 위기 대처 제1법칙이다. 자, 엔디 다 세레트. 네. 좀만 더 기다려보자. 좀만 더 기다리면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더 밀리면은 오늘 손실 난 거는 많이 메꾸지? 그 정도는 거의 뭐. 너무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네. 타이밍에 우리 다 자르고 나오자.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물론 수석 딜러라고 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릴 순 없다. 그러나 이럴 때 오류를 겁내서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다. 자, 지금 다 따로 잘라보죠, 포션. 네, 거의 다, 네, 알겠습니다. 다 많이 정리했지? 네, 거의 다 대부분 다 됐습니다. 과감성과 유연성은 그래서 딜러가 꼭 갖춰야 할 덕목이다. 방향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이 좀 거꾸로 가가지고 손실이 좀 났었다가 다행히 뭐 차장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대충 마무리는 됐습니다. 부럽죠. 사실 부럽고 뭐 부담이 될 때도 있죠. 아 차장님 저렇게 잘 하시는데 많이 보시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똑같은 시장을 보고 똑같은 뉴스를 보고 분석을 똑같이 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잘 하시는데 나는 못할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 거는 제가 극복해야 될 문제고 더 물어봐야죠. 그럴 때는 더 물어보고 제가 차장님 걸 더 뺏어와야죠. 그래야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뭐 중요한 하나의 뭐 발전의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환시장은 항상 초반이 바쁘다. 연중으로는 1월, 주중으로는 월요일이 거기에 해당한다. 오늘은 금요일, 일주일에 하루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는 날이기도 하다. 아, 주 내내 이 많은 숫자들하고 같이 진짜 정신없이 달려오고 나니까 주말이 되면 좀 쉴 수 있다 이런 기분이 좀 들어서 좀 신이 나는 편이죠.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금요일이 주중에 중에서는 제일 좀 한가한 편이에요. 특히나 오후 되면 좀 더 한가해질 거예요. 오전은 좀 바쁘긴 한데. 딜러의 말 맞다나 오후가 되자 사무실에는 여유마저 감돌았다. 장마감 10분 전. 드림 커버 하시고. 상황이 급반전했다. 홍보를 드리는 자금용을 배치해드립니다. 밤에 방이 많이 오는 고객들로부터 쉴 새 없이 주문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었다. 300만 불 메인이요. 네, 8.8. 예. 여보세요? 지금 8.8원이 노마진이세요? 아니 오늘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한가할 거라면서 뭐 이렇게 전화를 자주 왔어요?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장 이제 막판이라서 한 5분 남겨놓고 막 좀 미루던 업체들이 지금 한 줄 좀 빠지다가 올라가니까 급하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단체 업도 내다보기 어려운 외환시장. 오늘의 성공이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 이곳에서 딜러들은 열정을 바탕으로 냉철함을 연마한다.
자기 원칙을 지키면서 순발력을 키워나간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뿐. 이들이 바로 외환 딜러다. 근데 보면 또 다 깨지는 사람이 많아요. 6개월 더 해서 이게 10년까지 온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내일 위하여. 자유의 날개. 지금 바로 오픈 베타에 참여하십시오.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모양이다. 네. 뭔가 잘 안 되지? 네, 오늘 좀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좀 손실이 많이 나서. 장이 열리고 있는 시간 딜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열의 아홉은 손실에 닿아 있다. 너희들 거래 안 하니? 거래 좀 하고 그래. 뭐. 장이 잘 안 오죠. 그래도 뭐 시장 참여는 계속 해야지. 넋 놓고 있으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급기야 불똥이 막내에게 떨어졌다. 송학이는 어디 갔어? 대화장.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아. 얘기도 안 하고 자리 비웠네. 여관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의 평소 모습인데 오늘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많이 이러셨어요? 조금 많이 이러셨어요. 전화했어? 매일 딸 수야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거나 딜러에게 손실은 악몽이다. 부하 직원의 빈자리가 거슬릴 수밖에 없다. 외환 딜러에겐 1년치 기대 수익이 할당된다. 김 차장은 올 상반기 활약으로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 250에 50개 봐요.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한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게 딜러의 세계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럼 오후에 거래 안 할 테니까 둘이 좀 해야 맞지? 너무 가까이서 찍으시는 거 아니세요? 농담처럼 건네는 말에 뾰족한 가시가 박혔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백과장의 빈자리가 유독 눈에 띄고 이 분위기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막내 바싹 얼어붙었다. 백과장은 어디 가 있는 거야? 장중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비우면 어떡해? 얘기 없었어? 예, 그런데요. 전화 한번 해봐. 외환 딜링룸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다. 조심해야죠. 오늘 같은 날? 네. 많이 이르셨나 봐요. 네, 그냥 무조건 많이. 그냥 조금 이르셨어요. 네. 설마 조금 이런데 저러실까? 네. 네, 좀 솔직히 이게. 3개월 390테이크입니다. 외환 딜러. 초단위로 변하는 환율을 상대로 거대한 돈의 흐름에 그물을 던져 절묘한 타이밍에 끌어올리는 사람들. 순간 집중력의 귀재, 딜러들의 손끝에서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오고 간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경력 10년을 넘긴 베테랑 딜러라 해도 예외란 없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외환 딜링팀의 수석 딜러 김성순 차장.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이 하수상타. 딜러들은 손실을 입었을 때 소위 터졌다라는 표현을 쓴다. 김 차장의 반응을 보니 이만저만 터진 게 아닌 듯하다. 전에 뭐 예. 시장을 잘못 읽으셨어요? 네, 예, 뭐 어제 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반대로 시장 움직임하고 반대로 좀 해갖고 뭐 좀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네요. 손실이 얼마나 예. 크게 났어요? 그건 비밀이죠. 예,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거래를 안 하려고요, 오후에는. 그래서 저는 거래 안 하고 밑에 직원들 거래 뭐 독려할 생각입니다. 옆에서 말 걸기도 조심스러운데